안녕하세요, 윤약사입니다. 오늘은 아이허브에서 종합 비타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 제품은 추천드린다, 추천 베스트 제품 5가지, 이 제품은 별로다, 비추 제품 2가지 원료를 하나씩 따져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품 선택의 3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종합, 함량, 원료입니다. 좋은 종합 비타민은 우리 몸에 필요한 그리고 적합한 영양소가 골고루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몸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함량,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높은 양질의 원료를 써야 하죠. 가장 먼저 추천드린 제품은 소울 리서치의 기초 영양소 2퍼데이. 이 회사는 제품들의 원료가 상당히 좋습니다. 대부분 활성형 원료를 썼고 인체의 흡수율이 높은 형태의 좋은 원료들을 써요.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자, 원료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A부터 B군, C, D까지 골고루 함유가 되어 있고요. 티아민은 염산연 일반형이고 리보플라빈은 리보플라빈 5 포스페이트, 이게 활성형입니다. 활성형 원료로 12mm. 이게 흡수율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면 일반형에 비해 2배에서 8배 정도 효과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50mm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니아신아마이드, 그리고 비타민 B6도 활성형 피리독살 5 포스페이트 형태로 20mm 들어있고요. 엽산도 메틸테트라하이드로폴릭애시드, 이게 MTHF라고 해서 활성형 엽산 형태입니다. 비타민 B12는 메틸코발라민이 들어있는데 600마이크로그램, 굉장히 고함량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K 같은 경우에는 K1과 K2가 200마이크로그램씩 들어있고요. K2는 NK4 형태로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D와 함께 오스테오칼신을 만들고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며 골 대사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우리 몸의 석회화를 예방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을 보시면 칼슘,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뭐뭐 비스글리시네이트, 뭐뭐 비스글리시네이트, 이 친구들이 유기산염이에요. 일반형에 비해서 흡수율이 좋고 위장장애가 덜한 형태의 고급 원료를 썼습니다. 양질의 비타민과 양질의 미네랄을 적합량 함유하고 있는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입니다. 라이프 익스텐션의 2퍼데이 제품은 많은 분들이 알고 즐겨 복용하시는 제품이죠. 이 제품의 강점은 활성형 형태가 함께 들어있다. 그런데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알 수 없죠. 아마 조금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비타민 C와 D 같은 경우에도 함량이 꽤 괜찮죠. C가 470ml, 레모나 하나랑 비슷한 함량이고요. 비타민 D3 2000IU, 충분한 함량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A도 베타카로틴 형태로 5000IU 정도 들어있고 비타민 B군은 티아민 75mm,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비타민 B6, 피리독신, 엽산, 메틸코발라민, 이렇게 활성형 형태와 함께 고함량 들어있어요. 상당히 함량이 괜찮고 원료 상태도 괜찮습니다. 미네랄 한번 볼까요? 산화 마그네슘,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마그네슘 형태죠. 100mm 나쁘지 않습니다. 아연, 구연산 아연, 모노메티오늄 황산염 함께 들어있고 25mm 괜찮고요. 셀레늄 200마이크로그램 괜찮습니다. 망간, 크롬, 몰리브덴 다 함량이 나쁘지 않습니다. 염 형태도 괜찮고요. 흡수율이 괜찮은 형태들이 들어있습니다. 알파리포산하고 퀘르세틴, 그리고 뭐 아피제닌, 라이코펜, 이렇게 플라보노이드, 항산화제들도 골고루 들어있는데 효과를 크게 볼 수 있는 함량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종합 비타민으로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과 조성이 괜찮은 제품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솔가 제품인데 솔가 제품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제품은 꽤 잘 만든 제품입니다. 비타민 B군이 75mm로 세팅되어 있는 제품이고요. 단 B군이 활성형으로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활성형이 아닌 일반형이다 라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250mm, 비타민 D는 400IU, D는 함량이 좀 아쉽네요. 자, 미네랄을 한번 볼까요? 미네랄은 킬레이팅형으로 들어있죠. 원료 형태는 괜찮습니다. 다만 함량이 좀 떨어지네. 그리고 항산화제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루틴, 그리고 헤스페리딘, 카르티노이드 믹스, 이 친구들은 크게 의미가 없는 함량이에요. 무시하셔도 될 만한 함량입니다. 자, 비타민 B군 원료 형태는 일반형입니다만 함량이 75mm로 괜찮다. 미네랄 원료의 형태는 좋지만 함량이 아쉽다. 이렇게 설명드린 솔리서치의 기초영양소 2퍼데이, 라이프 익스텐션의 2퍼데이, 솔과의 VM75,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은 그레이트한 제품입니다. 네이처스 웨이의 얼라이브 원스 데일리, 한 알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어? 결론만 말씀드리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데 약간은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굿한 정도의 제품입니다. 네이처스 웨이의 얼라이브 제품, 두 번째 제품, 맥스 3 데일리입니다. 이건 하루 3번 먹어야 되는 건데
얼라이브 원스 데일리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지만 뭐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하나씩 또 살펴보면 비타민 A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고요. 비타민 C 270ml 아쉽죠? 비타민 D3 2000IU 괜찮습니다. 치아민, 리보플라빈, 니아신, 비타민 B6 피리독신, 메티코발라닌까지 원스 데일리와 뭐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강점이 쿼트로폴린, 활성형 엽산을 썼다라는 점, 여기에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자, 크게 의미 없다고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천연 성분들, 그렇다고 나쁜 제품은 아니에요. 비타민과 미네랄 조성이 괜찮게 되어 있고요. 함량은 애매하지만 그래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정도의 함량입니다. 이 친구도 그레이트한 정도는 아니지만 굿한 정도의 제품입니다. 네이처스웨이의 얼라이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는 굿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안 좋은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21세기 센츄리 멀티비타민 멀티미네랄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드는 그런 제품이에요. 비타민 B1 티아민만 보죠. 앞에 설명드렸던 제품들이 최소 20ml에서 75ml까지 들어있었죠. 이 제품은 1.5ml 들었습니다. 이거 10개 먹어봤자 앞에 제품 하나보다 못한 함량이에요. 비타민 B2도 동일하고요. B6 똑같습니다. 비타민 B12도 6마이크로그램 처참하네요. 자, 니아신과 판토텐산 뭐 10ml, 20ml이건 봐줄만 하지만 원료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이 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나마 봐줄만한 게 뭐냐, 엽산을 400마이크로그램 넣었다. 나머지는 민망할 정도의 함량입니다. 이건 10개 먹어봤자 앞에 설명드린 이 제품들 하나도 못한 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은 드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우푸드 제품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이런 허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똑같죠? 앞에 말씀드렸던 21세기 센츄리랑 비슷하게 치아민, 리보플라빈 1점 몇 미리씩 조금 찔끔 넣어두고 종합 비타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미네랄 함량도 처참합니다. 이거 먹어봤자죠? 21세기 센츄리 제품과 나우푸드 제품 배드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렇게 양질의 종합 비타민이 갖춰야 할 키포인트 3가지 종합, 함량, 원료를 기준으로 제품 7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양질의 제품과 함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